현대차 10월 판매 수출 신기록 달성. 현대차가 해외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대표 정몽구는 10월 한 달간 해외 시장에서 총 21만 7,223대를 판매해 수출 신기록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현대차는 내수 시장에서 5만 2,735대를 판매하는 등 10월 한 달간 총 26만 9,958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20% 증가한 것이며 수출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6.8%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국내 생산 수출은 11만 8,890대로 2004년 12월에 11만 5,544대보다 3,300여 대가 증가해 3년 10개월 만에 최다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현대차는 이에 대해 임금 협상으로 인한 생산 차질로 수출, 내수 모두 재고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율 안정화 등 경제 상황을 고려해 수출 물량에 우선을 두고 배정 공급한 것이 주요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미국, 서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는 i10과 베르나, 아반떼 등 중소형 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했고, 중동,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에서는 소나타와 그랜저, 베라크루즈 등 고급차와 투싼, 스타렉스, 포터 등 RV와 소형 상용차까지 수출이 크게 늘었다. 현대차는 10월 내수 시장에서도 5만 2,735대를 판매해 9월보다 67.7%가 증가했다. 중형 세단 소나타 트랜스폼과 준중형 급 세단 아반떼가 각각 1만 1,237대, 9,538대가 팔려 인기를 모았다. 후륜 구동 방식을 적용한 국내 최초의 정통 스포츠카 제네시스 쿠페도 1,000대가 판매돼 현대차의 판매 회복에 힘을 더했다. 현대차는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선진국은 물론 신흥시장까지 확산되고 있어 전세계 자동차 수출 시장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며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형차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